오늘 알려드릴 줄거리는 영화 부산행입니다. 여기 유선바이오라는 한때 경영난으로 시장 퇴출 위기까지 내몰렸다가 국내 대형 펀드사의 작정 덕분에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기사회생했던 바이오 신약회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 바로 이 회사의 지방연구센터가 독성물질을 누출시켜 인근 하천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환경오염 사고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때 누출된 독성물질이 단순 독극물이 아니라 감염 시 최소 1분에서 10분 이내에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여 잡아먹게 만드는 치명적인 고전염성 좀비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에 제작된 애니메이션 서울역은 서울역에 있던 노숙자가 바로 이 유선바이오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삽시간에 좀비 지옥이 되어버린 서울역 주변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이 프리퀄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가출해 서울역 근처 여관에 머물고 있던 여고생 혜선이 좀비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부산으로 출발하는 KTX에 탑승하게 되면서 이미 좀비에게 물린 혜선으로 인해 다른 KTX 승객들도 빠르게 좀비로 변한다는 내용이 영화 부산행의 배경 설정입니다. 영화는 잘나가는 증권사 펀드 매니저지만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 중에 있던 서구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어린 딸 수아니를 부산에 있는 아내에게 데려다주기 위해 혜선이 타게 될 바로 그 부산의 KTX에 탑승하기까지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수아니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치던 서구가 다른 생존자들과 힘을 합쳐 좀비 떼와 사투를 벌이게 된다는 내용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좀비 장르물이 가진 재난영화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런 극한으로 밀어붙여진 상황에 놓였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 때문에 다소 자기적이고 너무 예상 가능한 이야기로 전개돼버린 단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좀비 블록버스터가 보여주는 좀비 떼들의 압도적이면서도 현실감 넘치는 비주얼과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터져나오는 마동석의 매력만으로도 충분히 돈값이 나는 영화 부산행은 2016년 7월 20일에 개봉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알려준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줄거리 알려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